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공예 패션이에요. 패션과 공예에 대해서 어떻게 얼마만큼 접목점이 있을지, 얼마만큼 교차점이 있을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예시도 한번 이미지로 편히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분류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번 전시가 가지는 이 패션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의의도 한번 말씀을 간단하게 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그 패션, 공예,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단어인 것 같기도 하고 분명히 다른 단어이긴 한데 어떻게 접합점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을 오늘 좀 나눠 드릴까 해요. 그러기 전에 대중적으로 얼마만큼 공예가 패션에 적합해야 하는지 아시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제 요즘 가장 친한 친구가라고 하는데 얼마만큼 친하냐면 하루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이 친구랑 대화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요. 챗GPT라고.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패션에서 보여지는 공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이제 제가 반말로 물어봤는데 처음에 저도 존댓말을 하다가 익숙해지니까 저도 이제 말을 놓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총네 가지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죽 공예, 그 다음에 원단에 그리는 것과 그 다음에 패치워크, 그 다음에 비즈랑 주얼리를 장식으로 하는 것들 네 가지로 이제 말씀해주셨네요. 제가 알고 있는 공예 기법, 패션에 보이는 공예 기법에는 좀더 포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챗GPT가 말해준 거는 정확해요. 정확히 네 개에는 아마 들으면서 어느 정도 보여주셨을 거예요. 상상하시면은 그림, 그 다음에 패치워크, 주얼리를 다는 것은 아무래도 표면 쪽에 좀 제한되는 것과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분류를 이제 제가 오늘 두 가지로 해드릴 텐데 이미 제목이 나와 있네요. 패션에서 사용하는 디자이너 관점에서 어떻게 관련이 분류가 될수 있는지를 보여드릴 건데, GPT가 얘기한 거는 아무래도 표면적에 한정되는 거고요. 저는 좀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형상학적으로 실루엣에 보여지는 것도 공예가 기법이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왼쪽에는 아무래도 표면적인 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주얼이나 패치워크나 그런 장식을 표면에 입혀서 표면적으로 한정되어 보여지는 기법이고요. 오른쪽은 의상 실루엣이죠. 뭔가 의상이 갖고 있지 않는 그 의상이 갖고 있는 본연의 특성을 좀더 뒤틀거나 물성을 강하게 만들어서 형태를 하나의 새로운 형태로 잡아가는 거죠. 그래서 표면에서 보여지는 패션 공예 기법에 대해서 네 가지는 크게 제가 크게 네 가지로 나눴는데 첫 번째는 비즈 시퀀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수, 패치, 그다음에 원단을 덧대는 것과 그 다음에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림을 그리는 기법과 프린트가 있습니다. 예시를 보여드리면은, 빅터 앤루프 2021년 폴 컬렉션에서 보여줬던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보석처럼 보이죠? 굉장히 큰 보석처럼 보이는데, 이 보석같이 보이는 것과 옆에 작은 기법들, 그 다음에 원단을 자세히 보시면은 원단을 한번더 꾸민 것이 보여요. 보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좀더 제가 다음에는 큰 이미지를 준비해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비즈 스킨스를 이용해서 덧대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라홀 미스라 스프링 발음하기가 좀 힘든 디자이너인데 2023년 스프링 컬렉션에서 보였던 이런 스킨스를 이용해서 표면적으로 장식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음은 요즘 굉장히 핫한 디자이너죠. 2021년 가을 컬렉션에서 보여줬던 스캐피알리에서 지금 왼쪽 사진, 왼쪽 소매 저희가 보기에 오른쪽이죠. 민트 색깔 소매에 보이는 금색이 이제 자수로 이제 되어진 방법이고요. 오늘 저기 이승희 하계사님도 특별히 자수로 되어 있는 셔츠를 입고 오셨네요. 패치인가요? 그 다음에는 자수 기법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방법도 있고요. 제가 사진 찍는데 2초씩 기다렸다가 넘길까요? 아니면 원하시면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이미지를 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하나의 좀더 조형학적인 이제 모양을 만들어서 덧대는 방법도 있습니다. 빅터 앤루프 2021년 컬렉션이고 다음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림을 그려서 하는 건데 저희가 천연적인 방법으로 전통적인 방법으로 하는 방법에는 이제 천연 염색이라는 기법이 있죠. 이런 식으로 옴브레 방식으로 이런
높낮이를 달리해서 하는 방법과 실제로 이옷 같은 경우는 프린트인데 저희가 천연 염색을 하면은 옷을 이제 잡거나 뒤틀어서 저런 무늬 기법을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제가 알고 있는 표면적으로 흔히 저희가 쉽게 구분할 수 있는 표면적으로 공예 기법을 패션에 접목시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실루엣으로 보여지는 패션 공예 기법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단이라는 것이 저희가 아무래도 사람이 입기 위해 만들어진 재료다 보니까 얼마만큼 몸에 부드럽게 떨어지느냐가 중요시 여겨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유동적인 재료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루엣을 만드는데 제한적인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원단이 갖고 있는 특성을 좀더 비틀어서 원단을 뒤틀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고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뼈대를 만들어서 원단을 좀더 부풀려서 만드는 그런 기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의상 실루엣에 보여지는 공예 기법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라미 알라이라는 2022년 가을 컬렉션에서 보여줬던 이런 플리츠 기법이죠. 플리츠를 하면은 원단을 흔히 접는 거예요. 접음으로써 원단이 이제 한 겹이었던 게두 겹이 세 겹이 되고 그만큼 강성도 높아지면서 원단이 기존의 원단보다는 좀더 빳빳하게 쓸수 있죠. 그러면서 저런 식으로 뒤에 날개처럼 원단이 위로 올라가서 서서 어느 정도 형태학적으로 모양을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슷하게 셔링도 마찬가지로 원단을 겹치면서 좀더 강성을 줘서 이런 식으로 부풀려서 만드는 거죠. 이거는 아까 셔링과 플리츠랑 달리 좀 더, 셔링과 플리츠는 저희가 좀 뭔가 규칙을 두고 만든 거라면은 비틀기라는 거는 저희가 패션에서는 이건 카울 기법이라고 하는데 비틀어서 원단을 이제 좀더 형태가 다르게 자연스럽게 떨어뜨린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코르셋 아니면은 페티코트 이런 식으로 안에 뼈대를 만들어서 뼈대를 모양을 잡고 그 위에 원단을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흔히 겨울에 입는 패딩처럼 원단에 충전자를 넣어서 부풀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이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오늘 말씀드린 디자이너 중에서는 처음 이제 첫 한국 디자이너인데 미스 소이라고 굉장히 젊은 디자이너입니다. 20대인데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정받고 있는 디자이너고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이번에 삽입을 했습니다. 어떻게 제가 두 가지로 나눠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미지를 보여드렸는데 쉽게 이해가 좀 가시나요? 이제 지금부터는 저희가 실제로 전시를 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마스터피스를 중점으로 해가지고 기법 두 가지를 나누고 거기에 대한 예시를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희망적으로는 아마 전시를 보신 분들도 있고 아마 지금 이제 강연을 끝나고 가서 보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 본 다음에는 그나마 좀더 유의 깊게 아 이게 그거였구나 하고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표면에서 보여지는 공예 기법 처음 첫 번째로는 저희 책영자 선생님 1963년 작품이죠.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아마 잘안 보일 수도 있으신데 처음에 이제 물감으로 원단 위에다가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아웃라인을 비즈로 장식해서 좀더 도드라지게 만드는 기법이고요. 역시 책영자 선생님 1963년 작품으로 굉장히 많은 기법이 들어갔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오른쪽에 보이는 마우스가 있었네요. 이 오른쪽에 보이는 금색 실루엣에서 자수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플리츠 잡은 원단에다가 위에다가 비즈 장식을 넣고 이 위에도 비즈 장식이 넣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앙드레긴 선생님 2000년 작품인데 프린트된 원단에다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위에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이쪽 형태를 보시면은 좀더 입체적으로 뭔가 보이는 게 있죠. 굴곡적으로. 안에 충전재를 얇게 넣고 그 위에 꽃 모양으로 이렇게 자수를 실로 박음질을 해서 모양을 좀더 도드라지게 만든 겁니다. 역시 최경자 선생님 1981년 작품이고요. 플리츠를 한 방향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계를 이용해서 이런 다양한 각도로 플리츠를 잡으면서 저희가 예상치 않은 이런 기법 모양의 형태를 만들어낸 작품이고요. 역시 최경자 선생님 1981년 작품으로 자세히 보시면은 오른쪽에 보이는 게 이게 하나의 그냥 뜨개질할 때는 쓰는 실이에요. 그 실에서 멈추지 않고 그 실을 저렇게 불규칙적으로 엮은 다음에 그걸 또
이런 지그재그 형식으로 펼쳐서 거기를 이제 판판하게 이제 고정을 시킨 다음에 그걸 원단화 시킨 거죠. 다음은 이제 실루엣에서 보여지는 공예입니다. 저희가 모두 제가 앙드레겐 선생님 작품으로 준비를 했는데 아마 앙드레겐 선생님은 대부분 아실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앙드레겐 선생님 작품의 이미지는 굉장히 표면적으로 강한 공예 작품을 많이 사용하시는 디자이너로 알고 있어요. 자수라든지 패치워크라든지. 근데 제가 오늘 분류한 기준은 실루엣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크게 두 가지 디자이너로 나눠줄 수가 있는데 하나는 제가 얘기를 했었나요? 안 했던 것 같기도 하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디자이너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표면에 중점을 두는 디자이너와 두 번째는 실루엣에 중점을 두는 디자이너가 있어요. 뭐꼭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저처럼 이런 그냥 베이직한 옷을 입는 그런 옷에 중점을 두는 디자이너도 있고요. 아니면은 표면과 실루엣 둘다 중점을 두는 디자이너가 있는데 이게 정말 이게 저희가 전문가로서 보기에는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앙드레겐 선생님이 그두 가지를 다 하시는 기법을 가지시는 디자이너세요. 정말 저희 한국에서는 부모님이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라서 제가 한번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오른쪽 하얀색 날개 같은 부분은 카울이라는 기법을 뒤틀었죠. 원단을 뒤틀어서 이런 형태를 잡고 그 다음에 플리츠를 이용해서 좀더 풍성하게 잡아낸 기법이고요. 두 번째 작품도 플리츠를 이용해서 러플이라고 하죠. 저희가 보통 러프를 이렇게 층층이 해서 이런 형태학적으로도 만든 기법이 있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도 이 오른쪽 날개에서 보시는 이 보라색으로 된 오른쪽 날개가 이런 플리츠와 그다음에 살짝 뒤틀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좀더 모양을 잡아낸 부분도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피스이기도 한데, 네, 이런 식으로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을 잡고 끌어올려서 이런 식으로 모양을 잡아낸 법도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한쪽 끝을 뒤틀어서 올린 다음에 모양을 잡아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전시에서 보여지는 대표적인 작품들로 제가 예시를 보여드렸고요. 다음은 제가 학생들 작품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이네 작품 같은 경우는 학예사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아카이브 쪽에 전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제가 이 부분에 토대로 이 전시가 가지는 의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편하게 이미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마무리로 한번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아이고 그 소매 부분에 자세히 보면은 지금 금색으로 가로선이 들어가 있어요. 원래는 아무것도 없는 원단이었는데 그 아까 최경자 선생님 1963년 작품이었나요? 금색 실로 자수를 넣은 부분도 같은 기법으로 해서 넣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그런 타조 깃털을 이용했고 그 다음 자수 패치워크. 그 다음에 안에 전구까지 넣어가지고 저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 광어도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큰 이미지에 검정색이라서 잘안 보이는데 오른쪽이 아마 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따가 시간 내서 올라가시면 좀더 자세하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얼과 비즈와 이런 반짝반짝한 원단을 패치워크를 사용해서 복합적으로 표현한 작품이고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플리츠 원단을 이용해서 뒤틀림과 여러 가지 전복을 시켜서 이런 형태학적으로 부채 같은 모양을 만들어낸 거고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저기 뉴욕의 메이시스 플라워쇼에서 우승한 작품이기도 한데, 그냥 평평한 오관자를 가지고 꽃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끝을 살짝 태웠어요. 끝을 살짝 태웠고 그 다음에 물감으로 염료로 입혀서 저런 식으로 끝에서부터 이 안쪽까지 다가가는 색깔이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작품 4개 외에도 학생들이 만든 작품들을 보시면은 굉장히 퀄리티가 높다고 보실 수 있는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지를 좀 준비를 했고요. 왼쪽에 보시는 같은 경우는 주얼과 오른쪽에 보는 작품은 플리츠와 주얼을 같이 이용한 작품이고요. 아, 이 작품도 같은 경우는 위에 전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유익 있게 보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저런 자수가 들어간 원단에다가 이런 비즈 펄이라고 하죠. 진주를 넣었고요. 오른쪽 작품 같은 경우도 꽃과 주얼을 이용해서 같이 접목시켰고요. 그 외에도 이제 실루엣적으로 보면은 이제 설명을 어느 정도 계속 반복적으로 들었으니까 이게 참 반복 학습이 좋더라고요. 저는 반복적으로 들어서 이제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카오르 보이지가 않네요. 지금 마우스가 안 보이시죠? 보이네. 여기 있네요.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칼 뒤태기를 이용해서 장식을 넣었고요. 왼쪽 아래 같은 경우는 이제 자수를 넣고 오른쪽 같은 경우 이제 뒤태기를 많이 사용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도 이 주얼과 그다음에 형태학적 실내학적 실루엣도 같이 복합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국의 젊은 이제 세계적인 이제 명성을 드높이고 있는 디자이너 미스 소희의 작품이고요. 제가 전시를 처음에 이 프로젝트를 받았을 때 굉장히 이제 기대에 찼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젊은 세대인 20대 막 넘은 학생들이 만들어야 된 이런 공예에 대해서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지금 패션에서 많이 보이는 트렌드는 스트리트 스포츠웨어, 스트리트웨어로 좀 저희가 많이 치중되어 있어요. 입기 편하고 아무래도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고 실제적으로 아시겠지만 이런 쿠터적인 저희가 패션에서 쿠터라고 보통 이제 명칭하는데 이런 공예가 많이 들어간 작품들은 아마 조금씩 덜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제 위의 세대나 아니면 저희 세대에서 끝내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브랜드들에서 이거에 대해서 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많은 부분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고요. 물론 샤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처음에 받았을 때 굉장히 저는 좀 고민을 했어요. 이거를 학생한테 강요를 해야 되나? 학생들이 왜냐면 저는 이거 편견을 갖고 있었거든요. 학생들이 과연 이거를 원할까? 이걸 하고 싶어 할까? 아시겠지만 요즘 아이돌이 입는 옷과 지금 저희가 방금 보여줬던 옷에는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이거를 강요한다고 해서 과연 좋은 작품이 나올까 많이 고민해서 일단은 선택위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지원에 의해서 프로젝트를 지원자에 한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20명한테 물어봤는데 20명 모두가 거짓말 없이 20명 모두가 참여를 한다고 했습니다. 우선 저는 첫 번째로 거기서 놀랐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런 공공 장소에서 공공 미술관에서 전시를 한다는 거는 가장 저희가 중점을 둬야 되는 게 작품에 대한 퀄리티예요. 이런 대가 선생님들과 같이 전시를 할수 있는 만큼 퀄리티를 높일 수 있을까? 학생이 그런 걸 해보지 않았는데 저두 번째 편견을 갖고 있었죠. 물론 학생이고 첫 번째로 하던 작품이다 보니 많은 실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다시 하고 다시 하고 노력을 한 결과 지금 위에 보시는 전시의 작품들과 같이 좋은 퀄리티의 작품이 나왔는데 졸업을 하고 이 친구들이 이제 저랑 같이 대화를 할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학점도 다 끝났고 졸업도 했으니까 그 친구들 저한테 좋은 말 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학생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몇년 동안 학교에 있으면서 했던 프로젝트 중에 이 프로젝트가 가장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좋았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많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는데 왜 좋았냐고 하니까 본인이 여태까지 입었던 것과 좋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였는데 너무 즐겁고 본인이 몰랐던 좋아했던 것을 찾을 수가 있었고 본인이 몰랐던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기회였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전시가 없고 이 프로젝트가 없었으면은 제가 학생들이 막연하게 아 이거에 대해서 좀 꺼려하지 않을까? 좀더 하자고 했을 때 어려워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리고 요즘 다음 세대들은 아무래도 이런 것보다는 좀더 스트릿 캐주얼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편견을 고쳐줬는데 만약에 이런 프로젝트가 없었으면은 저는 계속 편협된 생각에 아마 오랫동안 그렇게 살수 있었겠죠. 그래서 저는 이 전시가 갖는 게 그냥 단편적으로 저희 1세대 디자이너의 전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 1세대 디자이너와 저희 새로운 세대의 연결점을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전시를 기획을 해주시고 많은 부분 참여를 해주신 모든 분들과 그리고 오늘 이 패션 공예라는 주제를 가지고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